자, 귀멸의 칼날 우주의 탱겐입니다.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삼쿨 보고 나서 또 질러버렸어요. 아, 나 참 못살아 진짜. 이게 요 시리즈가 가격도 괜찮고 뭐 레진 말고는 괜찮은 게 별로 없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카자도 있는데 랭코쿠는 별로였고 우주인은 거의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. 보겠습니다. 뭐 별거 없으니까 바로 떼줄게요. 우와 이쁘네. 봅시다.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. 스태츄는 옛날, 아휴, 듣고서, 이게 일반적인 저 반프레스토 저가 제품보다는 좀 낫더라고요. 오, 퀄리티 좋네. 괜찮네요. 휘어있어. 연질이네요, 여기가. 약간 반프레스토하고 제일 복권은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. 단점은 딱 하나. 얘네들은 거치대가 너무 구려. 진짜 구려. 딱 싫어하는 스타일. 콜은 괜찮네요. 이거 레진으로 사게 되면 거의 한 5, 60이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. 이쁘구만. 얘네들이 좋은 게 이렇게 홈이 모양대로 끼면 되니까 이게 아주 좋습니다. 엉덩이에다가 꽂고 오우씨 멋지네. 깔끔하네요. 자 이제 요게 문제인데 다르네. 하나가 이게 요쪽이구나. 와우, 이쁜데? 괜찮네요. 자, 한번 자세히 봅시다. 역시 이 시리즈가 카자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.